저만큼 바닥에서 박박 뛰어본 사람 드물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의과대학 교수 그만두고 이제 창업을 했지 않습니까? 근데 장사를 해보면서 안게 있습니다. 물건 파는 게 제일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. 수금하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. 저희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사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들이 다 구매를 합니다.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돈을 안 줍니다. 그렇게 되면 그 결제권자 집 앞에 찾아가서 밤늦게 뻗치기를 합니다. 아마 기자분들 뻗치기 다 아실 겁니다. 그러면 12시 다 돼가서 이제 술이 취해서 들어오는 사람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돈 달라고 하면 동네 창피하니까 내일 오라고 하죠. 그래서 그 다음날 가보면 6개월 어음을 끊어줍니다. 그러니까 물건 팔고 1년 만에 받으면 제일 빨리 받는 겁니다. 그런데 문제는 매달 직원들 월급날이 돌아오지 않습니까? 책상을 아무리 뒤져봐도 어음밖에 없습니다. 현금이 한 푼도 없어요. 할수 없어요. 할수 없죠. 그래서 어음깡을 합니다. 근데 제가 창업했던 때가 IMF 이전이어서 그 금리가 한10% 정도 됐거든요. 어음깡이 뭐냐 하면, 이 금액에서 6개월치 선이자를 떼고 나머지 돈을 주는데요. 그 이자율이 일반 시중 이자율의 두 배, 세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피눈물 나는 거죠, 사실. 그래서, 이렇게 말씀드리죠. 어음깡 해보신 분이 아니면 사실 제가 현실 생활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.